신중하게 세트를 넣고 있는 염혜선 짧게 보냅니다. 오른쪽 밀로우 수비가 되고 있네요. 오른쪽 강타! 네. 2득점의 메가와티 됐습니다. 기분 좋게 득점하고 서브 위치로 갔던 지하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공격 기회는 다시 한국 생명. 레이나 성공입니다. 네, 이런 더 좋은 타임에 빠른. 자, 오늘 정호영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요. 네, 치고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윌로우 선수의 첫 득점. 네, 한 점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4-4 같이 갑니다. 올라갑니다. 정관장. 아, 네. 케빈! 레이나가 던져 올렸습니다. 정리해서 김연경 성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레이나 선수잖아요. 그렇죠. 오버핸드로 빠르게 보냈습니다. 백시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더 수비돼야 돼요. 네, 지하 선수에게 공격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포지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주아 선수의 서브입니다. 지하를 향합니다. 빠르게 이 속공 다 수비됐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터치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를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 박혜민, 염혜선, 왼쪽, 지하 됐어요. 성공입니다. 네. 박은진, 가운데로 찔렀습니다. 오픈 공격, 김연경. 아, 이건 상당한 타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속공 성공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성공 좀 많이. 서브가 좋은 지오바나 밀라나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서 네. 받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밀라가 먼저 첫 번째 터치. 꽂힙니다. 이렇게 선수가 빠르고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15대 9가 됐습니다. 노란 리베로 리시브 정확하네요. 네. 자, 정호영 선수가 전위에서 두 명을 교체한 정관장. 이원정 오른쪽입니다. 자, 메가에게 볼이 갑니다. 오픈 스파이크. 다시 왼쪽 메이나. 다시 한번 메가 왔습니다. 네. 아주 디테일한 서브 전략을 준비했을 겁니다. 지하를 향합니다. 지하의 공격. 네. 아, 리시브엔 백어택. 박혜민 견딥니다. 다시 지하의 공격. 네. 성공입니다. 킥 오픈 리프를 합니다. 20-18로 앞서가는 정관장. 밀어넣기. 정관장의 찬스 볼입니다. 스파이크. 오른쪽에 메가, 가운데 박은진, 왼쪽에 지압니다. 올라갑니다. 연경! 다시 한 점차 준비합니다. 윌로우 김연경, 김수지의 전위. 지압 성공입니다. 아, 이 높은 블로킹을 통과시키네요. 한국생명의 공격입니다. 다시 한 번 김연경! 이번엔 성공입니다. 10%인데요. 중앙입니다. 가운데 있고요. 레이나의 반격. 자, 여기서 뛰어가야죠. 왼쪽입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지오반. 벌써 8득점을 하고 있는 지하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로 득점. 오픈입니다. 올라갑니다. 시간차! 1세트 잘 치르고 있습니다. 지하의 서브입니다. 갑니다. 붙었습니다. 밀로우 꽂아버립니다. 됐어요. 이사 선수에게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리시브를 흔들어야겠죠. 고난이 받습니다. 끝낼까요? 강타! 1세트 정관장. 잠시 흔들렸던 정관장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트가 중요하겠죠. 한국생명의 전위 높이가 좋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주아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4-2입니다. 가운데 정호영. 됐어요. 자, 틀어치는 윌러. 바깥으로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첫 번째 터치를 메가에게. 지하의 백어택. 네. 성공입니다. 야, 오늘 뭐 흐름은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길게. 가까운 쪽. 레이나. 아. 나가는 볼이었는데. 이겼습니다. 박혜민의 서브. 레이나. 이원정. 김연경. 성공입니다. 7대 5입니다. 박혜민에게 강 서브를 보냈습니다. 지하의 공격. 레이나가 리듬에 맞춰서 수비를 합니다. 안경! 김현경! 떴습니다. 2대 2입니다. 올라갑니다. 지하! 바운드 시킵니다. 김현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에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시작됩니다. 레이나 선수가 전위에서 또 연속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장 중앙에서 정호영 선수입니다. 2대 16입니다. 이성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레이나가 맞습니다. 리시브 길어. 잘 맞춰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어택하고 중요하죠. 메가가 일어나지 못했네요. 지하의 공격 짧아요. 공복생명 밀러준슨 직선타. 그렇다 할 공복생명 연속 3서브 득점에 밀러준슨 서브 효과예요. 연속 득점이 들어야 됩니다. 네. 고수빈 리베로, 김다솔 세터, 그리고 레이나입니다. 백시 흥분돼 있던 그런 그 분위기를 조금 다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 메가와 지하를 모두 뺐습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올라갑니다. 김현경 따라가면서 왼쪽 수비가 되고 있는 흥국생명 김미연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소극적이었어요. 넘겨야죠. 자 이동해주고 네 이동합니다. 자든지 줄었습니다. 우주와의 서브입니다. 서브점 2세트 3포인트입니다. 네. 24대 13은 3포인트입니다. 서브로 공략을 2세트에 하고 있는 공격생명. 이 공격이 아웃이라면 세트가 끝나는데요.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5대 13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네. 1대 0에서 다시 세트를 시작합니다. 레이나, 이원정, 선수와 붙어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메가 선수가 좋은 볼을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가와티 네. 이번엔 성공입니다. 레이나가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밀로우 대가 붙었습니다. 왼손으로 넘기는 지하 선수입니다. 페인트 변경 자 흔들고 있습니다. 직접 강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살아있습니다. 갑니다. 소리로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볼 대결. 레이나 연타. 자 왼쪽에 지하예요. 때립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브 잘 보냈습니다. 찬스 볼이죠. 중앙 성공입니다. 자 이게 살아나야 되겠죠. 정관장이 16대 11로 앞서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공격. 디그가 좋은 전반장.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코스 좋아요. 입니다. 레이나를 향합니다. 레이나의 공격. 어렵게 한 점. 영예선. 오른쪽. 메가! 뚫었습니다.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영의 서브. 따라갑니다. 지하. 지하. 꽂았습니다. 나간 그 지하고 20등점. 더군다나 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따라갑니다. 김현경의 왼손. 자, 붙여야 돼요. 예. 그게. 어허. 2타점을 살리네요. 메가와티. 그렇습니다.
박태민 연회선 지하 성공입니다. 어머 이게 왜 올라갑니다. 김연경 연결됐고요. 메가 김연경 손해기 성공입니다. 되네요. 네. 이렇게 잡지는 못해도 유용하게 해야 됩니다. 가운데 공략합니다. 제자리에서 연타입니다. 그리고 김연경 그러나 블로킹이 맞았기 때문에 다시 이어집니다. 윌로 공격 안쪽입니다. 이원정 세터 오른쪽입니다. 하이볼 블로킹 그렇죠. 김수지 서브를 놓고 메가를 블로킹한다는 서브의 블로킹 전략 이번에 어떨까요? 가운데 지하 성공입니다. 그래도 이걸 만들어냅니다. 네. 한송이의 서브 잘 밀어줍니다. 2타 떴어요. 자 살렸어요. 넘어가는 공 네. 김연경이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 압박감을 견뎌내야 합니다. 정관장 누가 오른쪽 메가 살리고 있습니다. 한국생명 반격 식사 한점차 추격 끼우든지 짧게 오든지 짧게 옵니다. 지하에게 넣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블로킹! 23대 20점 동점! 6점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리드가 사라집니다. 누가 세포인트에 갈까요? 메가와트! 역전 기회! 역전 기회! 나갔습니까? 비딕 3세트 6점의 연습을 뒤집고 있습니다. 세포인트입니다. 높게 줘야 돼요. 지하! 자, 끝낼 수 있을까요? 때려야죠! 레이나! 자, 동점 기회입니다. 듀스로 갈까요? 약해요, 약해요. 반격입니다. 갑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랠리. 메가와티! 김연경의 미친 수비. 때렸어요. 오른쪽입니다. 김연경 선수의 연속에서 좋은 디그, 일로운 선수의 결정력 좋습니다. 저희 스페셜 구이 작가들이 지금 옆에서 오늘 현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시나리오? 지하의 서브 레이나 정확히 보냅니다. 윌로우 성공입니다. 자, 윌로우 선수가 이 정도 공격을 해주면 4대 3 중앙 우위 공격. 깔끔합니다. 팀들이 내가 있었는데 올라갑니다. 안경 중요하죠. 연타 길게 다시 왼쪽 자 살리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올라갑니다. 그냥 앞쪽 줘도 될 것 같아요. 연회선 세터 바쁘네요. 때립니다. 가볍게 감아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도 써야 돼요. 네. 박혜민, 염혜선, 지하, 네. 셋이 갔는데도 그 빠져나온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수비가 됐어요. 올라갑니다. 김연경 살렸고요. 지압니다. 한송이 둘 넘겨야 돼요. 네. 아닌가요? 아 길게 길게 짧게 자, 메가에게 첫 번째 터치 지압 자 살리고 있습니다. 김연경 올라갑니다. 메가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잘. 자,
들어주고 넘어갑니다. 블로킹의 박혜민. 연결 성공입니다. 김수지 올라갑니다. 프리 공격. 이것도 들어오나요? 예. 네. 14-13. 이원정. 잘 처리했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한국생명. 일로. 자, 막혔습니다. 올라갑니다. 붙여줍니다. 네이마. 왼쪽에서 반격. 자, 디그 대결, 수비 대결. 네이마 성공입니다. 15-15 다시 넘어. 지아 염혜선 다시 지아 성공입니다. 동점. 지아 올라갑니다. 연결. 자, 염혜선이 따라갔고요. 먹기셔야죠. 예. 다시 김연경 성공입니다. 됐습니다. 네. 염혜선 메가 바운드 시킵니다. 한국생명의 반격입니다. 민영의 공격. 정확히 정확히 가야 돼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다시 넘어갑니다. 가운데 한송이. 자, 연결돼야죠. 맞아요. 블로킹에 잡혔습니다. 제자리 연타. 김연경 준비. 블로킹. 20-20 메가와트의 서브. 흔들었습니다. 네이마 성공입니다. 21-20. 안 돼요. 염혜선. 메가. 21-24. 올라갑니다. 블로킹! 아, 네. 일단 네이마는 들어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압박감을 흥국생명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이마 공격! 자, 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메가가 공격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시 한번 레이나 갑니다. 바운드 시킵니다. 동점 기회. 동점 기회. 메가와트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6부 1차전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 왼쪽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원정 세터의 선택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끝낼까요? 어딜까요? 왼쪽 네이마 끝납니다. 1차전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정말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3세트의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 4세트 마무리.